오늘의 1분 너바 소식 고고! 클레이 탐슨이 가벼운 훈련은 참가했지만 팀 훈련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도 탐슨이 일요일 경기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네요. 대부분의 NBA 관계자들은 타일러 히로보다는 조던 풀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공격에 있어 풀이 히로보다 공간 창출을 더 잘하며 리머택 능력도 더 뛰어나다고 말하네요. 히로는 미네소타의 경기 도중 제이든 맥데니엘스와 충돌하며 오른쪽 무릎을 붙잡고 쓰러졌으나 큰 도움 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케번 루니는 루키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의 농구 IQ가 매우 좋다고 평가했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카림 압둘자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별다른 생각이 없으며 크게 관계를 맺고 있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 요키치는 자말 머레이나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의 케미스트리를 발전시키는 것보단 에런 고든과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의 활약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경기에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닥 리버스 감독은 제임스 하든을 굳이 과거의 선수와 비교하자면 득점하는 매직 존슨과 같다고 언급했네요. 하지만 리버스 감독은 하든이 득점보다는 좀 더 팀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길 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리버스 감독은 조엘 엠비드의 백업으로 PJ 터커, 몬트레즐 헤럴, 폴 리드를 조합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하네요. 디트로이트로 팀을 옮긴 보얀 보그다노비치가 이미 팀에 잘 적응하여 어린 선수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탐 티보디 감독은 미첼 로빈슨이 현 리그에서 공격 리바운드를 가장 잘 잡는 선수라고 말했으며 최근 그의 발전 속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캠 레디시가 왼쪽 발목을 접질렸는데 내일 재검진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퀸튼 그라임스도 현재 데이투데이 부상이며 다음 경기에 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너바 소식 끝!